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저 앞에 보이는 황토벽돌에 편백나무로 마감된 멋진 주택과 잘 가꾸어진 사과가 수원을 소개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사시마을입니다. 요 마을도로를 통해 2-3분을 주행하면 충주에서 수안보와 연풍을 거쳐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원대로에 닿네요. 소개드릴 사과가 수원은 길 바로 아래의 밭은 아니고 밭 아래의 과수원인데요. 20m의 폭으로 100m에 걸쳐 주택이 있는 대지까지 연결되어 있고 대지를 지나 다시 가로 32m에 세로 39m 폭의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은 연결된 한필지로 용도지역 생산관리의 지목 전에 면적은 878평입니다. 878평의 과수원에 홍로 120여 그루와 부사 200여 그루를 주로 하여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 거고요. 외부는 황토벽돌, 내부는 편백나무로 마감된 이 멋진 전원주택은 대지 96평, 건축면적 24평, 연면적 37평으로 2005년에 준공되었고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에 앞뒤 넓은 발코니가 있는 1층과 거실에 방 1개가 있는 2층의 구조이고요. 건축면적에서는 빠진 지하 같지 않은 지하창고 60평이 따로 있고요. 주택의 용수는 상수도, 난방은 심야전기, 취사는 LPG, 하수는 종말처리 방식이네요. 좀 전에 호두나무와 복숭아나무가 스쳐 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이 96평의 대지와 878평의 전에는 약 12년생 정도의 홍로 120여 그루와 부사 200여 그루 외에도 CI골드 사과품종과 복숭아 각 6그루를 비롯하여 배 왕자두 각 3그루와 감나무, 체리, 달에 각 2그루에 미니사과, 대추, 포도, 살구, 호두가 각 1그루씩 심겨져 있다시네요. 적과를 좀 덜하지 않으셨나 싶게 다닥다닥 달린 사과나무를 보니 태풍 걱정이 살짝 들면서도 군침이 도는 게 마음은 흐뭇하죠. 주인분께서 기어이 기어코 꼭 받고자 하시는 매매금액은 2억 7천만 원인데요. 주택 내부를 둘러보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2억 7천만 원이 긴가 민가 될라나 말라나 싶죠. 주택 내부 둘러보시면서 판단해줘 보시고 주택 보시고 나서 과수원 한 바퀴 돌아볼게요.
Thank you.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가 아주 탐스런 멋진 사과가 수원 주택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괴산 가는 길목 사시마을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장직사각 평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사과가 수원인 전 878평과 필로티 구조의 37평 주택이 있습니다. 흑벽돌조 고급주택은 힐링에 딱 좋고 과수원은 영롱에 편하고요. 대로와 면수재지에 근접하여 생활권이 그리 불편하진 않겠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고정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